여기 이제 펜탈 총정소 땅 뒷 숲쪽 뒤쪽을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물이 밑으로 다 못 내려가서 이 펜탈 총정소 땅으로 이렇게 땅속으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를 포크레인 사장님이 또 제가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을 이렇게 뒤 배수 작업을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네요. 실제로 물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흙을 돋아 놓은 후에 네. 이렇게 배수 작업을 완전히 밑으로까지 물이 내려가서 지금 이 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렇게 쭉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이 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 뒤에 이제 하천 쪽으로 가겠죠. 그래서 지금 하천 쪽에 이게 요 안에 돌들을 이제 하천 쪽으로 이게 이동시킬 겁니다. 제가 요 하천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? 이렇게 저 물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질퍽질퍽합니다. 그래도 물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웅덩이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지점 경계입니다. 경계 지점에 포크레인이 이제 배수 작업까지 마무리를 거의 지금 하고 있고 작업이 끝나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듬으면서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. 여기 그 이만큼 이렇게 보면 여기 쓰러진 나무 톱질하다가 쓰러질 뻔한 그 나무 이게 보이시죠? 이 밑에 움푹 꺼진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나무를 다 뽑고 여기를 이제 좀 있으면 이게 포크레인이 나오면서 이거 메꿔 넣고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평탄 작업을 쭉 할 거예요. 그럼 이제 아주 이제 넓은 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. 저 오른쪽 편은 언덕 쪽에 반 그늘이 졌기 때문에 여기는 한약재나 뭐 약용식물 그 다음에 험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물이나 나무를 이렇게 심을 계획입니다. 예, 포크레인이 이제 그 마무리 끝지점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.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깨끗하게 정리 작업을 할 겁니다.